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나이성 방송 채널의 한국어 뉴스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6월 8일에 제15기 국회는 제진자 회의에 이어 국회는 영국과 모카 일랜드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문건은 비준에 달라는 제안하는 베트남 국가 주석의 문서를 정부 서명 보고서를 국회 외교 위원회 심사에 이 같은 내용은 담고 있는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정부 서명 보고서는 영국계 CPTPP 가입 문서에 대한 승인의 필요성은 명확히 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영국이 CPTPP에 가입한 데에 정치, 국가 안보, 내외 전략, 경제, 노동 분야에서 베트남에 대한 영향은 반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관련된 도전과 해결책도 잘 지적되었습니다. 국회 외교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베트남 국가 주석 보고서와 정부 서명 보고서에 명시된 문건은 승인한 필요성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외교위원회는 이 문건은 비준하는 것이 국제통합에 대한 베트남 당과 국가의 방침과 노선에 부합하고 자국의 사회경제적 반전에 긍정적인 영향은 미친다는 정치적 결의를 모였다고 반겼습니다. 외교위원회는 또한 문건이 발로된 데 부서 부문이 영향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것은 지시한 것은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문건의 영향은 받는 대상에 대한 위험은 줄이고 베트남의 국익은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완성한 것은 연구하고 제안하는 것은 요청했습니다. 6월 8일에 베트남 국가은행은 판매 한금이 부족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금 판매점에서 가격은 올리고 격차를 누리고 시장 불안과 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금은 쌓기 위해 줄은 써는 사람은 고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베트남 국가은행에 따르면 이 기관은 투기 행위와 시장 조각은 확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찰 당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욕구를 중축시키기 위해 SJC 금괴 공급은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은행도 투기 금 수집 현상과 격렬하게 싸우기 위한 해건책은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입니다. 또한 금 사업은 운영하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위반 사항은 명확히 하기 위한 검사도 특히 하노이 및 호치민시의 두 지역에서 치열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동아이성 가정폭력 예방 및 통제를 위한 행동의 날 및 베트남 가족의 날 6월 28일은 기념하기 위해 동아이성에서는 많은 문화, 스포츠 활동은 조직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번영나는 국가라는 주제로 도내 각 지방은 직관적인 홍보와 응원은 강화합니다. 동시에 지방들은 많은 연주와 스포츠, 대회, 섹션으로 가족축제의 날은 개최합니다. 올해 도나이성 가족축제의 날은 6월 28일 전민회관에서 11개 현 시에서 온 33가구의 대표 문화 가족들이 참여한 예정입니다. 가족들은 재능 있는 가족 연주, 대표 문화 가족 표창 등의 대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RIA 동시는 마리아 차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표님의 말을 인용하여 6월 8일에 모스크바가 핵 강국 등과 대화 라인은 계속 연 것이라고 반표했으면서 워싱턴이 주가 전략핵 무기를 배치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은 한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이번 반표는 6월 7일에 블라드미르 부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가 핵 1호는 조정할 수 있다고 반표한 이후 차카로바 대표님이 반표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제시한 모스크바의 핵 이론과 관련된 변화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 공의 수장에 따르면 필요하다면 러시아는 핵무기를 시험할 수 있지만 그는 현재 그렇게 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카로바 대표님은 우리는 누구와도 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도 끊지 않고 대화의 토대도 끊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항상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하라는 말은 무의미하며 거절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외무부 대표인은 어제 대통령이 모든 것은 언급했다며 핵학설이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이 쓴 것입니다. 라고 인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6월 8일에 가자지구 중부지역 데이르 안말라주에 있는 누세라트 난민촌에 대한 공격작전으로 인진 4명은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과 경찰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텔레그램 공동 성명에서 20세에서 40세 사이에 인진 4명이 누세라트의 두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 4명이 지난해 10월 7일에 노바 음악지에서 납치된 뒤 가자지구로 이송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구출된 4명은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의료센터로 이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앞서 가자지구 통신사 무소는 이스라엘군이 수십 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한 누세이라트 난민촌에 전례 없는 잔혹한 공격은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실의 서명은 이스라엘 군대가 데이르 엠발라 주 정부의 모든 지역은 계속 공격하고 있으며 안 아크사 병원은 미참한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은 민간인은 직접 겨냥하는 반면 구급차와 민방위는 격렬한 폭격 강도로 이 지역에 접근할 수 없다고 사무국은 국제사회와 유엔 국제기구의 지역 주민은 구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긴급하게 재입한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아이성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의 방송 채널에 한국어 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